영화에서는 지금 공룡을 복원하는 방법이 정말 자세히 돼 있죠. 호박소에 갇혀 있는 목이나 파리 뱃속에 있는 공룡 DNA를 뽑아서 공룡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나오죠. 이미 지금 꽤 많이 진전을 했고요. 이빨도 있고 발가락도 갖고 있고 유사한 트리케라톱스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긴 동물을 만들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룡을 연구하고 있는 박진영 박사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공룡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공룡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비디오로 영화를 본 다음부터는 공룡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게 영화 1편에서 나오는 딜로퍼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어요. 영화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작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공룡으로 나오거든요. 주라이공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공룡 수족란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도망치다가 만나는 공룡인데, 머리에 이제 두 개의 얇은 벼슬을 갖고 있는 공룡이고요. 위협을 할때 목에 이제 목도리 도마뱀처럼 목도리를 펼쳐서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입에서 독침을 뱉었던 공룡으로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공룡들이랑 너무 달랐고, 그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셨던 그 딜로포사우루스 장난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딜로포사우루스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후에 나온 주라기 월드 시리즈 말고요. 주라기 공원 그래도 1, 2, 3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학자분들이 참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학자들이 생각했던 공룡의 이미지를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1편 같은 경우는 공룡이 되게 꼬리를 다 들고 다니고 민첩한 형태로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또 깃털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공룡들한테 깃털이 없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제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이 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도마뱀처럼 온몸 비늘로 덮여 있는 동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던 동물이에요. 그리고 몸집도 훨씬 작고. 아,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주라기 공원 1편 만들어질 때 공룡이 막 항운동물이라는 게막 점점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있는 영화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벨로키라토르라는 공룡을 피하기 위해서 부엌에 숨어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벨로키라토르가 부엌 문에 주둥이를 갖다 대고는 숨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변동물이었으면은 입김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뜨거운 입김을 확 내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신 학설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잘 반영이 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라기 월드 보면은 눈밭에 이제 공룡들이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룡의 항원동물이라는 거를 정말 잘 반영을 한 거고요. 1편 같은 경우는요, 여러 학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물론 엔딩 크레딧에서는 한 명만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잭 코너라는 분만 올라가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룡들이 1편에 나왔던 공룡이 2편이랑 3편에 막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1편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게 재빠른 사냥꾼으로 나옵니다. 2편부터는 이제 거의 몬태나 주립대학의 잭 코너 박사님의 자문을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티라노사우루스가 형편없는 사냥꾼이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사체만 찾아먹는 동물이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어가지고요. 2편에는 딱히 뭔가 사냥 장면이 없고요. 3편에서는 아예 시체 뜯어먹다가 자기보다 더큰 육식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한테 물려 죽는 모습으로 나와요. 다 이분의 그 주장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참 재밌게도 매 편마다 같은 공룡들인데 다르게 나오는 게참이 주라기 공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잉룡이죠. 거기 보시면은 프테라노돈이라고 하는 잉룡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잉룡은 일단 공룡이 아닙니다.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허벅지뼈랑 골반뼈가 만나는 부위, 고관절 부위가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잉룡에게는 그런 특징이 나오지 않아요. 잉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잉룡은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예요. 또 잉룡 말고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이 또 나옵니다. 주라기 월드에 보면은 약간 악어처럼 생긴 동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다리 대신에 이제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동물이 나오는데 공룡처럼 생겨가지고 공룡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모사사우루스는 도마뱀의 한 종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도마뱀의 특징을 봐야겠죠. 동물의 머리뼈를 보시면은 뺨 쪽에 뼈가 없어요. 근데 그건 도마뱀들이 보통 뺨 쪽에 뼈가 없습니다. 영화 속의 주라기 공원과 똑같이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진짜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유전자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사한 트리케라톱스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긴 동물을 만들 수는 있겠죠. 테마 공원에서는 저걸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라고 부르긴 하겠지만은 실제 과거에 살았던 진짜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와 유전자가 같진 않겠죠. 영화에서는 지금 공룡을 복원하는 방법이 정말 자세히 돼 있죠. 호박소에 갇혀있는 목이나 파리 뱃속에 있는 공룡 DNA를 뽑아서 양서류 DNA랑 섞어서 빈자리를 메꿔서 공룡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나오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많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만 하더라도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기 때문에 DNA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존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과거에는 시도는 있었어요. 호박에 갇혀있는 모기의 뱃속에 공룡 DNA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발견되더라도 그게 다른 공룡의 거랑 섞였을 수도 있고. 그럼 공룡 자체에서 DNA를 한번 뽑아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90년대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학자분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공룡 뼈를 즉석에서 녹여가지고 그 안에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셨는데 DNA는 못 찾으셨어요. 과거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을 가지고 공룡을 복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DNA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새끼를 만드냐가 또 문제예요. 대리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상상을 했어요. 학자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새가 사실은 공룡이에요. 옛날에 작은 육식공룡으로부터 진화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사람을 보더라도요 유전 정보들을 보면은 과거의 조상들이 갖고 있던 유전 정보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새를 보면요 알 속에 이제 병아리가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그 발달 과정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닭의 유전 정보를 보면은 얘가 원래 조상들이 이빨이 있었잖아요. 이빨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빨이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끔 해주는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켜져야지 이빨이 없는 부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그걸 꺼봤어요. 이빨이 발현되지 않게 해주는 유전자를 작동하지 않게끔 했더니 이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날개를 보면요 발가락이 세 개가 융합이 된 거거든요. 알 속에서는 병아리가 앞발가락 세 개가 나왔다가 깨어나기 직전에 이게 합해지면서 날개가 돼요. 그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발가락 세 개를 만드는 유전자랑 이거를 합쳐지게끔 해주는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작동하지 않게 하면은 발가락 세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전자 변형된 치키노사우루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지금 꽤 많이 진전을 했고요. 이빨도 있고 발가락도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부화는 못 시켜요 아직. 그래서 그냥 그 알 속에서 다 이렇게 실험하고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죽이거든요. 근데 모르죠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 인류가 화석을 발견한 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거의 기원 전부터 공룡 화석들을 찾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당신이 이게 무슨 뼈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또 해부학적인 지식도 딱히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속에서 뼈랑 비슷한 형태의 물건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 어느 부위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잘못 복원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거인의 다리뼈였다, 용의 뼈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8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게 파충류의 일종이라는 거를 학자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은 이빨 화석을 가지고 알게 돼요. 파충류 특유의 되게 단순화된 이빨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발견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당시에 발견됐던 게 메갈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초식공룡이 있었는데 이 이구아노돈 같은 경우는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인 이구아나랑 이빨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얘네가 파충류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근데 이 처음에 발견된 공룡이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공룡이 아니라 뼈들이 막 뒤섞인 채로 발견이 된 화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원하던 도중에 이제 원뿔형의 화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멘탈이 봤던 동물들 중에 코뿔소 이구아나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코에 뿔이 나 있는 동물인데 그걸 보고는 이 똑같은 이 원뿔 모양의 화석도 사실 이구아나돈의 코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뿔소처럼 네 발로 걷는 모습으로 또 복원을 하게 되었고요. 복원을 했었는데 복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벨기에에서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전하게 보존이 된 이구아나돈들이 수십 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코 쪽에는 뿔이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멘탈이 뿔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공룡의 엄지발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얘네 다리 구조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파충류 하면은 다 다리가 이제 옆으로 뻗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근데 공룡은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원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떤 학자는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옆으로 뻗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독일 학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안 독일에서 나오는 공룡 책에서는 목긴 공룡들이 배를 지질 끌고 다리를 이렇게 옆에 뻗어 있는 모습으로 복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일부는 이제 아니다.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건 맞는데 대신에 꼬리를 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리는 똑바로 아래로 뻗어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복원된 공룡들이 또 나오게 됐죠. 이 두 파가 싸우다가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데 꼬리를 끌었다 쪽이 좀 더 나중에는 우세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공룡이라든지 책에 등장하는 공룡의 사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다리는 밑으로 뻗어 있는데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1900년대 초에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려졌고요. 나중에 1950년대까지도 그게 계속 꾸준히 그려오게 되고요. 그 영향을 받은 게 영화 고질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룡들이 다 꼬리를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복원됐기 때문에 고질라 또한 꼬리를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벨기에에서 대량의 이구아노돈의 화석이
발견이 됐거든요. 수십 마리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벨기에 왕립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는 일을 그 당시에 박물관에서 일하던 루이스 돌로라는 분이 복원을 하게 돼요. 루이스 돌로라는 분이 원래는 공룡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도마뱀을 연구하던 분이어가지고요. 근데 도마뱀을 보면은 꼬리가 길고 땅에 질질 끌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 돌로라는 사람도 당연히 공룡도 꼬리는 질질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구아노돈은요, 일단은 꼬리를 끌 수 없는 꼬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꼬리 양쪽이랑 위쪽을 보면은 골화된 힘줄들을 갖고 있거든요. 뼈로 변한 힘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뻣뻣한 꼬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꼬리를 이제 끌게끔 하려면은 꼬리를 감싸고 있는 뼈를 다 부러뜨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이었으면 그걸 뼈들을 다 부러뜨리면 안 되니까는 얘를 꼬리를 든 상태로 복원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돌로라는 사람은 당연히 파충류는 꼬리를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뼈들을 다 부러뜨려서 꼬리를 질질 끄는 형태로 이 이구아노돈들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벨기에 왕립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이구아노돈들이 다 꼬리뼈를 다 부러뜨린 채로 상체를 들어 올린 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꼬리뼈가 이제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한 사람이 복원을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서 이제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공룡을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예일대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 처음에 연구하셨던 공룡이 이제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거든요. 굉장히 몸집이 작고 재빠른 공룡인데 이 공룡을 연구를 하면서 공룡이 변온 동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좀 날렵한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이런 몸 구조로는 이 동물은 변온 동물일 수가 없다고 당시 생각을 했고 이분의 제자가 있어요. 로버트 바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오스트롬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공룡이 항온 동물이라는 증거들을 여러 개 나열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잖아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다는 거는 활동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활동량이 많았다는 거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고 항온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증거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공룡이 그러면은 꼬리를 과연 진짜 실제로 끌었을까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공룡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공룡학자들이 근데 발자국들을 연구해본 결과 꼬리를 정말 끌었다 하면은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자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해부학적으로 이걸 봤을 때 공룡의 꼬리가 굉장히 뻣뻣하다는 것도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룡들이 꼬리를 들고 재빠르게 걷거나 뛰는 모습으로 복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시기에 쓰여진 소설책이 바로 주라기 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라기 공원 소설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공룡의 모습이 되게 민첩한 동물로 그려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공룡들의 복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공룡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공룡들이 좀 되게 꼬리를 들고 민첩한 포즈로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그때부터 공룡 전시도 많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덴버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전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맨날 뒷다리로 서 있고 상체 들어 올리고 꼬리 끄는 모습으로 복원이 됐었는데 이제 오스트롬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바커 박사님의 논문 이후로는 공룡 전시물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요. 다리를 하나 들고 고개를 돌리고 포효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목긴 공룡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발로 일어서서 서 있는 모습으로도 전시가 됐고요. 어려운 게요. 저희가 보통 공룡 화석을 연구한다면은 공룡 화석이 발견됐을 때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전하게 나온 거를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공룡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공룡은 파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리뼈 일부라든지 척추뼈 몇 개, 이빨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동물이 죽은 다음에 그 사체가 화석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육식동물이 와서 갉아먹기도 하고 초식동물이 지나가다가 사체를 밟고 가기도 하고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 사체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물이 흘러가지고 일부 사체가 유실된다든지 묻히더라도 위에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에 해가지고 훼손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초창기에 이 화석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복원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게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온전한 공룡이 아니라 공룡뼈 25%만 보고는 전체를 상상하려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을 범한 거거든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공룡을 연구를 한 게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웬만한 파편으로 된 공룡을 발견하더라도 온전한 모습을 복원을 할 수는 있어요.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부 조직이에요. 색깔이 어땠는지 눈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추론의 영역이거든요.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
생각을 했는데 보존이 잘된 피부 화석을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기 밑에서 봤더니 색소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을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이 세포 소기관의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종류의 색소를 만드는지를 학자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원한 공룡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물론 심심한 색깔을 갖고 있는 공룡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는 공룡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뭐 안키오르니스라는 공룡 같은 경우는 머리에 붉은색 벼슬을 갖고 있었고요. 카이홍이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 같은 경우는요, 빛을 비추면은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갯빛을 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코끼리 뼈를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날 코끼리가 없어요. 저희가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경우라면은 코끼리를 잘못 복원할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귀라든지 코 같은 경우는 잘못 복원할 수밖에 없겠죠. 코를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귀를 이상하게 복원을 한다든지. 코끼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토끼의 경우도 보면은 토끼의 귀가 크잖아요. 근데 저희가 토끼라는 동물을 애초에 인간이 살 때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토끼뼈를 발견했을 때 저희 과연 토끼의 귀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복원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림책에 나와 있는 공룡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사냥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모습을 그려줬었는데 요즘은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의 그런 행동, 독특한 행동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많이 복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더 이상은 사냥만 하는 그런 개수가 아니라 새끼를 돌보는 부성애로 넘치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고요. 목긴 공룡들도 그냥 단순히 배경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모 선수처럼 씨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복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공룡을 100% 복원하는 게 사실 저희 주된 일은 아니에요. 저희의 주된 일은 공룡의 진화 과정을 밝혀내는 거고요. 즉 공룡의 생활상, 또 얘네들이 생활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과거 환경 복원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석지에 가서 발굴을 할 때요, 공룡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건 아니에요. 공룡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거북이 연구하는 사람, 물고기 연구하는 사람, 당시에 암석 퇴적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 다 같이 가가지고 당시에 환경이 어땠는지를 복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꾸준히 쌓이잖아요. 시대별로 지역별로 쭉 쌓이면은 지구 환경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미래에 다가올 환경 변화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공룡에 대해서 일단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또 공룡하면은 되게 오래됐고 먼지 쌓여있는 뼈 화석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들의 시대는 6600만 년 전에 끝나긴 했지만은 복원도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이들의 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